연하게 우려내는 거는 초밥을 찍어내는 간장을 사용했어요. 어허. 연하게 만들었어요. 제가 새우장을 사용하고 있어요. 아, 그 진한 거, 연한 거 두 가지를 만드는 네네. 육수를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? 네. 잡스러운 맛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거품을 걷어내주고 간장에 육수를 부어 끓여주는데요. 첫 번째 진한 간장은 초밥용으로 쓰여집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간장을 초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초밥의 화룡점정, 맛의 날개가 달리는 순간이죠. 그리고 50% 물과 희석한 두 번째, 상대적으로 연한 간장은 새우장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달인의 초밥 중 의외의 복병인 연어 초밥. 오, 연해서 이거 굉장히 향기로운 향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숙성한 건지 모르겠어요. 아유, 보기 너무 힘들어요. 오늘 저녁엔 초밥 먹었으면 참 좋겠네요. 근데 생선빵 가지고 얘기하라면은 여기서는 연어가 가장 숙성이 잘 된 겁니다. 흰살 생선뿐만 아니라 연어도 숙성하면 맛이 달라집니다. 우선 큼직한 연어를 잘 손질하고요. 연잎을 깔고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. 이거는 청주입니다. 청주의 향과 항균 작용을 더해주는 것이죠. 그리고 연어를 연잎 위에 올려준 후 무언가를 뿌려주는데요. 달인이 뿌리는 것은 다름 아닌 녹차이. 연어라는 생선이 기름기가 많아서 고소한데 많이 드시지 못하겠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파를 많이 곁들여서 먹거든요. 그런데 네. 이렇게 녹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느끼함을 많이 잡아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연잎과 녹차로 12시간 냉장 숙성을 시키면 느끼한 맛은 줄이고 향은 깊어진 숙성 연어로 변신. 이 연어를 초밥 위에 올리면 그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초밥이 만들어지는 거죠.